강원랜드가 2일 하이원 그랜드 호텔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인 K히트 프로젝트 1.0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32년까지 2조 5천억 원을 투자해 태광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 관광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카지노 면적 확장과 규제 현실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랜드마크가 될 스카이브릿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최철규 대표이사직 무대행의 K히트 프로젝트 1.0 발표를 자세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철규입니다. 조금 전 흘러나온 음악은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클레멘타인이라는 곡인데 이 노래의 사연을 아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는 1870년대 인구 4만의 아주 작은 광산마을이었습니다. 금과 은을 캐러온 수많은 광부들의 삶에 사연이 담긴 곡이 바로 이 곡인데, 우리로 치면 이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정선 아리랑과 같은 곡입니다. 라스베가스는 폐광 지역에 1930년대부터 본격 개발되어 채 100년이 되지 않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 역시 폐광에서 출발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생기고 카지노가 오픈한 지 2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는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세계 모든 복합 리조트는 비카지노 부문의 매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경우는 무려 70%가 넘고 마카오나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나라의 파라다이스 시티조차 30% 이상 비카지노 부분 매출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13%밖에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87%의 매출을 오직 카지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년 전 페트법이 개정됐습니다. 과거 1, 2차 페트법은 찔끔찔끔 10년 10년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었던 데 반해서 뭐 하나 그때는 준비해 보려야 될 준비해 볼 시간조차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페트법은 적어도 15도 2045년까지 연장되고 15 연장 이후에도 필요하면은 항구적으로 존속할 수 있게끔 법에 근거를 담은 법입니다. 그 법을 사실 최초로 발의한 의원이 바로 여기 우리 이철규 국회의원이시고 그 법의 또 통과도 또 이철규 의원께서 주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3년 전부터 이런 우리의 혁신을 진단하고 우리 미래를 준비했더라면 제가 굳이 이런 발표의 자리를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와 비교해보면 작년 매출이 90% 회복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한때 313만까지 찍었던 카지노 고객들이
작년 한 해 종합해 보니까 240만 불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에 강한 젊은 층들은 온라인 게임으로 다 빠지고 또 수도권 중심으로 불법 사설 게임장이 성행하면서 많은 고객들이 우리를 떠났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해외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국내 사정이 이런데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해외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마카오나 싱가포르 또 필리핀 등은 관광 대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재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일본도 무려 11조 원을 들여서 오사카에 6년 뒤에 복합 리조트를 개장한다고 합니다. 우리 학원은 불과 1시간 반 거리인데 5천만 내국인 시장을 독점해왔던 우리 강원랜드가 이제 6년 뒤면 완전한 시장 경쟁체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강원랜드의 독점조 지위가 이제 깨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딱 4개월 되었습니다. 12월 초 작년에 오자마자 강원랜드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바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학계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정부의 우리 공무원들 또 강원도와 우리 4개 시군 자치단체 대표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의 대표들과 함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진단하고 준비해봤습니다. 적어도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했고 우리 3,700명 직원들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또 고객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산자부, 문체부, 사감위 등 관계기관과 비공개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조금 더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문제는 크게 특위에서 종합해보니까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합 리조트로서 우리 회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25년 전에 카지노로 출발했습니다. 이 뭐냐면 처음부터 복합 리조트를 계획을 가지고 만든 기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파트로 치면은 난개발 아파트였습니다. 당연히 그 이후에 스키장, 콘도, 워터파크 등 다양한 시설을 확충해 왔지만 감히 복합 리조트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카지노 규제 문제입니다. 혼잡한 영업장과 게임 좌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낮은 배팅 한도에 대한 고객의 불만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또 영업시간과 출입 일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5년 전에 오픈할 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12,000달러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고 국가 예산도 92조에 불과한 우리는 당시에 개발 도상국 국민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가 예산이 650조나 늘어나고 1인당 국민소득도 34,000달러를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 문화 시민으로 살고 있는데 그 옛날 개발 도상국 시절의 낡은 규제가 우리 선진 문화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을 몹시 해소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정리한 문제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공연 시설도 부족하고 쇼핑 시설도 부족하고 먹거리도 한없이 부족한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큰 네 번째는 성수기 때 참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건물과 건물 간의 동선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리조트에서 호텔로 오기도 불편하고 호텔에서 리조트로 가기도 콘도로 가기도 불편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하이원과 강원랜드는 별개의 회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 관광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논의 끝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도 제2의 창업 수준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 다시 한번 우리 폐강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한번 대창출하고 또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한번 우리도 나아가자는 겁니다. 적어도 8년 뒤 32년까지 우리는 비카지노에 대한 매출을 30% 정도 끌어올리고 신규 고용도 3,400명 수준으로 더 확장해 나가보자. 지금 3,700명 규모인데 자회사까지 합치면 우리가 한 6,000명 됩니다. 6,000명 외에도 앞으로 정직원이 적어도 2,400명 높이로 하고 협력사도 1,000명 넘게 넘는 신규 고용 창출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리조트 고객수가 많았을 때가 680만 정도였습니다. 이걸 적어도 두 배로 키워가지고 2032년까지 1200만 관광객을 우리 한번 열어보자.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참 애석하게도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1% 수준을 적어도 1000% 이상 한번 늘려보자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우리는 고원 관광이라는 숲 살린 자원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지금도 운탄고도 하늘길, 야생화 축제, 또 가을에 민둥산 옥새풀, 태복의 태백의 눈꽃 축제, 천년고찰 정암산,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웰니스 힐링의 명소를 우리가 거듭난다면 우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웰니스 센터 안에는 외국인 의료 관광을 포함해서 간단한 시술이 가능한 피부 미용실도 들어오고 건강검진센터, 헬스장, 요가와 명상 등이 가능한 시설들로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또 우리 4개 시군은 탄광 문화유산이 많은 곳입니다. 폐강된 지 30년이 지난 이 지역은 지금의 30대 젊은 세대에게 대단히 이색적인 도시로
비춰질 겁니다. 독일의 폐강지구 에센의 졸페라인 같은 곳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세계인들의 관광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한번 준비를 해서 우리의 탄광문화유산을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세계 속의 관광명소로 키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복합리조트라고 하면은 뭐니뭐니 해도 공연 또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족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회사의 카지노 객장 면적이 실평수로 약 4,700평대입니다. 충고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카지노를 신축하고 적어도 이곳에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공연과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을 채워서 국내외 모든 관광객들의 사랑받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게 우리 특유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제 카지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들의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우선 면적부터 확 바꿔야 됩니다. 현재 면적을 적어도 4,700평이 아니라 15,000평 이상, 지금의 3배 이상 면적을 확 크게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야 수많은 고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도박이 아닌 게임을 즐기시다, 이런 겁니다. 자, 신축 카지노를 지으려면은 또 함께 호텔도 같이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7, 8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그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면적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봤습니다. 현재 카지노와 그 호텔 바로 밑층에 구 테마파크 자리 2,400평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10년째 넘은 이 중에 적어도 1,200평을 임시 카지노 영업장으로 리모델링해서 2, 3년 내에 빠르게 개장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객 불만이 또 많은 것이 베팅 한도 문제입니다. 베팅 한도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베팅 한도도 높여야 하고 출입 일수도 이것을 폐지할 수 없다면 시간 총량제로 바꾸자 이겁니다. 4시간은 내가 주도하에 관리할 수 있게끔 고객들에게 시간을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매출 총량제 부분은 얼마 전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오균 위원장을 만나서 우리의 입장을 제가 명확히 개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카지노가 17개가 있는데 내년이 되면 매출 총량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1조 2천억이 되는데 우리를 매출 총량제에서 제외시켜주지 않는다면 그 여에 있는 1조 2천억을 우리를 달라야 합니다. 그것을 계속 요구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지난 1월부터 문체부에 카지노 허가권을 쥐고 있는 문체부의 유인천 장관을 비롯해서 또 담당 제2차관 장미란 차관 그리고 문체부 국장 과정이
우리 강원랜드에 와서 저희하고 소통하는 회를 했습니다. 유인천 장관이 오셨을 때는 지금 여기 계신 이철규 국회의원도 계셨고 또 종선 최송진 군수님과 박상주 여기 삼총 시장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카지노 규제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을 뿐더러 저의 즉석 제안으로 유인천 장관을 제가 카지노 시설 우리 그 불편한 시설을 불편한 고객들의 목소리 그 시설을 돌아보게끔 했고 하는 공감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미란 우체국 차관은 관련 국장 과장들과 함께 우리가 당장이라도 개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구 테마파크 자리 2,400평 놀고 있는 그 시설까지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발표회가 끝나면 카지노 변경 허가에 대한 우리의 공식 문서를 문체부에 제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요구할 것입니다. 예. 다음은 외국인 관광객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모든 복합 리조트는 모두 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내국인 고객들만 의존해왔던 것입니다. 카지노 부분은 현재 외국인 카지노와 똑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헬기 수송을 동원해서라도 외국인 관광객을 공항에서부터 우리 리조트로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거리가 멀어서 장애가 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인생샷 하나 건진다고 4시간, 5시간을 멀리 데이트를 하러 가고 거기서 자기들 인스타그램에 또 올리지 않습니까? 자, 비카지노에 대한 외국인 관광, 적어도 K컬처 국제 계절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K-POP, K-푸드, 한국어 어학당, 겨울에는 스노우 캠프, 여름에는 우리 워터 월드를 연계해서 계절 국제 학교를 열면 자녀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부모들도 우리한테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료 관광 같은 외국인 특화 상품을 만들고 각종 국제 행사를 유치하겠습니다. 별빛 체험, 달빛 체험, 명품 숲 걷기 등의 프로그램과 건강검진센터, 피트니스센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리조트에 와서 적어도 한 달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명품 리조트를 한번 거듭나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획기적인 이동 동선이자 우리 회사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스카이 브릿지를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리조트 내 시설 간 이동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리조트를 중심으로 하는 중심시설인 마운틴 콘도인데 마운틴 콘도에서 우리 카지노 호텔까지 오는데 약 1.7km 걸립니다. 그래서 언제 제가 한번 올라가 봤어요. 직선으로 하면 300m 걸리도 안 됩니다. 직선으로 하면. 우리의 이런 핸디캡을 우리의 단점을 역발상으로 한번 강점으로 한번 켜보자. 그래서 하늘을 한번 연결해보자.
세계적인 랜드마크 시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건축과 함께 혁신적인 디자인이 함께 적용된다면 이 스카이 브릿지를 보기 위해서라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원과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사내 유보금이 2조 8천억 가량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을 앞으로 8년까지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할 때 총 2조 5천억 규모의 재원이 들어갑니다. 예, 이와 같이 기대합니다. 추진 일정도 장기적으로는 3년, 또 중기, 장기해서 우리의 마스터 플랜을 구체화시켜 나가겠다는 게 우리 특위가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발표한 것은 제 개인의 구상이 아닙니다. 또 우리 특별위원회만의 의견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우리는 수렴했고 우리 3,700명 직원들의 토론도 거쳤으며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고객들의 소중한 의견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강원랜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지역과 연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정부도 강원랜드와 관련해서 사계절 패밀리 복합 리조트로 재구조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한번 나아가보자는 것입니다. 지역이 어려우면 강원랜드도 어렵습니다. 강원랜드가 어려우면 지역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지역에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강원랜드는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인 광부들의 후예들이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광부의 아들, 딸들이 여기 강원랜드를 이끌어가는 우리 세대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강원랜드가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님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